자, 일단 끊고 뭐가 떠오르나요? 너가 자원봉사에 대해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상상합니다. 엄청나고 진지하고 시간을 많이 쓰는 그런 거를 상상을 합니다. 자원봉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원봉사를 안 하는 거 아니야? 자, 여기 보세요. 그러한 생각이 뭐 하게 만든다? 매우 쉽게 만든다. 뭐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다. 생각나게 하다죠. 한 단어. 변명을 생각나게 하는 걸 쉽게 하는데 무슨 변명이냐? 자원봉사하지 않는 변명을 생각나게 한다. 뭐라고 하면서? 시간이 없어요. 체력이 없어요. 여러분 숙제할 때 맨날 하는 얘기. 암기 못하는 애들이 맨날 하는 얘기야. 암기할 시간이 없어요. 아, 너무 피곤해요. 그렇게 고3까지 다 지긋지긋해 죽었어. 자기가 똑같은 말 하면서 지겹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 일단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겁니다. 감옥적어, 진목적어. 요렇게 이게 감옥적어고 이게 진목적어죠. 여기 형용사로서는 없고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분사구문이에요. 말하면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자원봉사에 대해서 하면. 하지만 자원봉사 doesn't have to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that difficult 하면 that이 뭐냐? 그렇게. 그렇게. 자원봉사는 그렇게 어려울 필요가 없다. 그럼 할 필요가 없다. 형제들이 있죠. 할 필요가 없다. 더즈나 그것도 있고 니드 낫도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건 그렇게 어려울 필요가 없다. 쓰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니드나. 그냥 니드나. 아니, 지금 녹화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어떡하냐고. 자, 아, 진짜. 자, 다음 거. 자, 쉽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그거 이게 자원봉사. 쉽고 즐거울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얘는 희열, 대열은 수유출의 뒤에다 하니까, 복수니까 알로한 거고. 스티브와 지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고 재밌는 방식으로. 여기 지우가 나와서 지우썰을 좀풀 수밖에 없어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We make a living. 우리는 생계를 이어요. 우리가 벌은 걸로. 얻은 걸로 생계를 잇지만, 우리는 인생을 만듭니다. 뭐로? 우리가 준 걸로. 명대사. 받은 걸로 먹고 살지만 준 걸로 삶을 만든다. 나는 발견했다. 오늘 가장 재밌는 앱. 이게 무슨 앱이냐면 연결해줘. A with B. A랑 B를 연결해주는 겁니다. 더 블라인드인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게 있어요. 이거 이따가 뒤에 또 나오거든요. 더 플러스 형용사.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했다. 뭐뭐한 사람 복수예요. 복수. 더 블라인드하면 그 뭐라고 말해야 되지? 시각 시각 장애우들을 뭐라고 말해야 되지? 시력이 있는 보조자들과 연결시켜주는 앱입니다. 뭘 통해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런 앱을 발견했는데, 나는 앱을 설치했고, 병렬이야, 얘들아. 병렬. 앱을 설치했고, 언어를 영어로 맞췄고, 기다렸어. 그래서, having dinner with my pet. 가족이랑 저녁을 먹으면서 전화가 울리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거 일단 분사구문이죠. 원래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원래 문장 에이즈
아이, 동사 쓰는데 저 뒤에가 가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족이랑 저녁을 먹으면서 먹을 때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전화가 울리는 걸 들었다. 자, 이 무슨 동사? 지각 동사. 목적어, 원형. 이것도 되고 여러분 모르 해도 돼요. 링, 잉 해도 됩니다. 투링 안 돼. 투링 안 돼요. 그다 돼요, 이렇게. 난 깨달았다. 그게 내가 설치했던 앱이라는 거. 여기도 어법이 들어가죠. 앱인데, 앱인 게 과거인데, 설치한 게더 전이야. 과거 완료. 과거 완료. 내가 설치했던 앱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I answered the phone. 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저번에도 한번 했죠. 뱃속에 나비가 있어요. 무슨 뜻이죠? 긴장한 채. 초조한. 긴장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설렜나 봐. 설레면서, 긴장하면서, 떨면서. 심쿵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내 전화기에 나는 여기 또 나왔다. 지각동사, 목적, 원형도 되고, ING도 되고, 툴도 안 돼요. 자, 전화기에서 난볼수 있었다. 한 남자가 뭐 하고 있냐? 우유병을 잡고 있는 걸볼수 있었어. 우유병 잡고 있는데, 지워야 된다. 우유병을 잡고 있는 걸볼수 있었어. 자, 읽어줄 수 있니? 이게 여러분 뭐예요? 유통기한. 병의 유통기한 좀 읽어줄 수 있니? 카메라를 병 가까이에 가지고 갔습니다. 이거 스펠링 조심해. 이거 없으면 안 돼. 가져오다. 이거 없으면 뭐 됩니까? R 없으면? 사다죠, 사다, 이거는. 화면 가져왔다. 날짜를 봤더니만 날짜가 3으로. 너무 오래됐어요. 여기서 way가 너무. way to, 너무 오래됐어요. 3주나 지났어요, 유통기한. 유통기한이 3주나 지났어요. 그러면, 자, 그는 말했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No wonder. 당연하다, 당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거든. 이상한 냄새, 냄새가 이상해. 냄새가 뻔히 해. 이상한 냄새 나는 게 당연하거든. 그 이거 중요한 문장. 이게 도치거든, 원래. 장소에 부사구 나오면 원래는 도치돼야 되는데 얘는 도치가 안돼 있어요. 왜 도치가 안 됐을까? 왜안 됐냐? 이거 도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지, 예외가.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가 안 돼. 그래서 도치가 안된 거야. 누가, 그죠? 쓰레기통으로 가야겠네요. 이런 뜻이에요. 쓰레기통으로 가야겠네요. 중요한 문장입니다. 쓰레기통으로 가야겠네요. 고마워요. 자, 뭐라고 했냐? You are welcome이라고 했습니다. You are welcome. 너 환영해가 아니죠? 뭐야? 천만에. 그는 말했습니다. 웃으면서. My day is brighter already. 무슨 뜻이야 이게? 난 이미 빛나고 있다. 오케이. 너 덕분에. 그렇죠. 내 하루가 빛난다. 자, hanging up이랑 hang on이랑 조심해야 돼. hang on은 멈춰요, 멈춰. 기다려 이런 뜻이거든. hang on. hang up은 끊다야. 내가 여러분 이거 내신하기 전에 이거 분사구문 많이 시킨 이유를 알겠죠. 계속 나온다니까. 올해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내년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 전화를 끊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거에 기쁨을 깨달았다. 선생님 같네요. 선생님도 이제요. 학생을 돕고, 위로는 하늘의 좋은 뜻을 펼치고, 아래로는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려는 이런 뜻을 세우고 즐거움을 찾았는데 똑같은 친구입니다.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원래 문장으로 하면 끊다. 행. 과거형이 뭐야? 그렇죠. 이렇게. 끊으면서 나는 이제 기뻤다.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을 얻었다. 오케이? 내가 계속 가겠습니다.
쌤한테도 이런 기쁨을 좀 줘보세요. 우리 뭐 휴가 잘해가지고 아버님 우리 휴가 드디어 1등급을 받았어요. 말하면서 얼마나 선생님이요 조이 오브 헬핑 히우 하면서 이걸 느끼겠냐고. 근데 이거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었다. 나돈이 버들소죠. 아니 버들소 병렬 병렬. 내 사진을 찍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데 핸드폰에 카메라를 쓸수 있었다. 이게 감탄문이야, 감탄문. 어떻게가 아니야. 어떻게가 아니라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멋지고. 자, 나는 궁금했습니다. 자, if가 만약이 아니에요. 만약이 아니라 인지 아닌지. 어? 뭐야? fascinating. 인지 아닌지. 나는 궁금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무슨 방법?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뭘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너 덕분에 나는 앱을 써봤고, 가족 사진을 블라인드 퍼슨한테 설명해 줄수 있었어. 매우 기분이 좋았어. 매우 기분 좋았어. 너는 또한, 다음 웹사이트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영어 단어 퀴즈를 주는데 모든 정답에 있어서 쌀을 누구한테 주기로 한다. 이게 똑같아. 더 플러스 형용사. 도움이 중요하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복수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걸 좀 바꿨으면 이런 게 돼. 이렇게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걸 준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 보이죠? 에브리. 단수. 에브리 단수. 복수 쓰면 안 돼요. 이거 무슨 뜻이라고? 얘 올바른이죠? 얘는 뭐야? 얘는 수집하답니다. 구분하세요, 구분. 이렇게 해서 도움을 줄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예요, 이번엔. 두 번째 스토리. 이거 너네 중학교 때도 한번 있었어. 중학교 때도 한번 있었어. 유명한 분이지. 나이를 들면서, 나이가 듦에 따라, 손이 몇 개? 두 개. 중학교 때 이거 했었죠. 너를 돕는 게한 손. 두 개니까, 나머지 하나. 디아더. 그러니까 너를 돕기 위해 한 손이 있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한 손이 있다. 오케이? 이렇게. One, the other. 학교 자원봉사 동아리에서 우리는 천연 비누를 만듭니다. 너무나 재밌었어요. 뭐 하는 게 재밌었냐면 만드는 게. 이거 여러분 수거처럼 외우면 돼요. So fun, ing. 만드는 게 재밌었다. 아름답게 칠해진 비누를. 기름, 물, 다른 재료들, 다른 재료. 이 복수기 때문에 아더 써야 돼. 어나더 쓰면 안 돼. 이런 걸 칠하는 게 너무 재밌었다. 나는 노란색 비누 만들었어요. 뭘 사용해서? 레몬을 사용해서. 레몬을 사용해서 노란색 비누 만들었고, 어떤 학생은 초콜릿을 사용했습니다. 갈색 비누 만들었어요. 초콜릿을 먹어야지 왜 비누를 만들어? 하지만 비누를 만드는 게 자원봉사와 이거 보세요. 관계가 있다. 관련이 있을까요? 비누를 만드는 게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동명사 주어라서 더주의해야 됩니다. 동명사 주어. 자, 우리 선생님한테서 정답을 알게 됐는데 끊고 이게 동사죠? 원어브 보이면 복수명사 무조건 체크하고 가라 그랬어. 이렇게 간다 해서 이렇게 비누로 손을 닦는 거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값싼 방법 중에 하나다. 모하는 질병이 퍼지는 걸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비누로 손을 닦으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이것까지 말할 순 없는데,
가끔 나 화장실 갑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면 다 보여. 서구랑 중앙 아프리카에서만 그 비누로 손 닦는 간단한 그 관행만으로도 이게 여러분 이거의 복수예요, 알죠? 라이프의 복수입니다. 너네 게임하면 맨날 나오는 그 라이프 있잖아. 세이브, 아끼다 아니야, 구하다, 구하다. 구하다, 여기서 구하다. 목숨을 구했습니다. 약 하프 밀리언 칠던. 매년 하프 밀리언 칠몇 명이야, 이거? 계산해, 빨리. 몇 명? 잠깐만. 아, 이게 그런 진짜. 차는 아니래. 사회에 어떻게 너네 사회? 웅성웅성 되고 있어. 50만 명을 구했다. 50만 명이나 구했습니다. 50만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그 수험생 수능 한번볼때 50만 정도가 봐요. 지금은 한 40만인데 한 3, 4년 전만 해도 50만이 봤어요. 수능 본 인구 전체를 구한 거야. 수능 본 인구 전체. 하지만 건강의 이득에도 불구하고 비누는 이게 여러분 얻답니다. 얻다야 동의어. 얻다 뭐야? 어테인이랑 말 너무 잘안 써지니까 미국에서도 어테인 예 얻다예요. 얻다. 비누는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부 지역이에요. 릴리즈는 종교야. 릴리즈는 종교입니다. 이건 종교, 헷갈리지 마, 종교. 릴리, 이거 종교. 일부 지역에서 얻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비누 한 파가, 여러분, 이거, 어쏘파면 안 돼.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거 꼭 붙여야 됩니다, 셀 때. 비누 한 개가 하루 임금보다 비싸기 때문에 비누는 얻기가 어렵다.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지금 이득인지 모르지. 배불러가 집 비누 하나 사는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어떻게 비누, 어떻게 우리가 비누를 전달할 수 있을까? 자, 이걸 묶어서. 우리가 만든 비누를 어디다가? 자, 에, 비누죠, 얘. 비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복수라서 S 안 붙인 거예요, 여기에. 복수라서. 우리는 비누를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가지고 갑니다. 비누를 필요로 하는 나라로 보내. 다시. 비누를 커뮤니티 센터 가져가. 비누를 보내. 어디로? 필요로 하는 나라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자, 이거 잘 보세요. 이 get. 해석이 사역동사랑 똑같아. 사람들이 하게 하다. 사람들이 닦게 합니다. 그들의 손을. 중요한 시기에. 먹기 전이나 화장실 사용하고 난후 같은. 이것만 해도 병이 안 걸리려고. 준이 자주 아프죠. 자, 기다려. 내가 손을 닦았나? 오늘 화장실 쓰고 난 후에? 드립입니다, 드립. 이게 바로 교과서식 아재 개그예요. 자, 우리의 비누가 가난한 나라의 닝겐들이,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목적어예요. 이렇게. 헬프 준사역 목적어 다음에 원형도 되고 투도 되고 ing 안 되는 거 ing 안 된다. 손을 닦는 걸 도와주길 바래. 그리고 결국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켜주길 바랍니다. 멋진 사진 덕분에 유니세프 웹사이트에서 난 발견했다. 10월 15일이 세계적인 핸드워싱 데이라. 아마 우리는 학교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손을 닦는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그것에 대해 더 얘기해보자. 그게 뭐냐? 이거죠? 이렇게 하면서 내용이 끝. 아, 내용 재밌네 아주. 첫 번째가 이제 봉사활동이고, 그래서 앱깐 거죠. 그래서 막 봉사활동,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비누 만들어서 가난한 나라에 도와주는 거.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지금.